삐삐 친구들, 오늘은 징그러운 애벌레를 만들었어요. 움직여. 무서운 애벌레를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놀아볼까요? 무서워. 삐삐 친구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고 이렇게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놓고 끝을 계단식으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이렇게 접혔어요. 이렇게 접히면 요거를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주름이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두 색깔 종이를 길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돌돌 말아주면 돼요. 끝부분은 풀칠해 줄게요.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막대기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쓰고 남은 요 종이를 가지고 이걸 더 한 번 더 말아줄 건데 요번에는 그냥 중간에 이렇게 말아줄게요. 이렇게 끝을 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를 여기다 붙여줄 건데 이렇게 이파리 모양처럼 이렇게 네 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테이프로 붙여도 상관없고 풀로 붙여도 되는데 풀로 붙이면 좀 잘 떨어질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고정시켜줘도 돼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건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벌써 다 된 거예요. 여기다가 애벌레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애벌레는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렇게 빨대로 한번 또 아까처럼 말아볼게요. 끝부분은 또 풀로 붙여줄게요.
눌러주고 이제 여기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살살 밀면서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밀면서 눌러요. 이렇게 꾸불꾸불해지게 애벌레 모양처럼 꾸불꾸불해져라. 주름이 생기게 눌러주세요. 애벌레가 다 만들어졌으면 여기다가 모공풀로 붙여줄 건데 끝부분은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막대기 이 부분에 붙여주고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이 위에 있는 막대기에 붙여줄 거예요. 피피 친구들 이거 말리는 동안에 이거는 무당벌레를 그냥 해놓은 건데 피피 누나는 이렇게 초코파이를 먹고 났는데 초코파이에 껍데기에 반짝이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라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반짝이 빨간색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윗부분을 살짝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 모양으로 둥그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검정색 사인펜으로 눈이랑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투명 테이프로 살짝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진짜 움직이는 애벌레가 만들어졌어요. 아 무서워. 삐삐 친구들도 한번 같이 도전해봐요. 뿅.